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내 대학교들의 신년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학 구조 개혁이며 혁신과 변화, 역량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을 만나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구욱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제21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줄여서 이제 대교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교협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두 204개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46개가 국공립대 학교고 나머지는 사립대학교인데 그 전체 대학들로 구성된 이 그 협의체가 대교협입니다. 그 하위단체로서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의 구조조정. 네. 이게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대학 구조조정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2022년까지에 지금보다 이 절대적인 입학 자원 수가 16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 수 감소. 학생 수가.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한 40만 명 정도의 학생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 진학률을 70%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지금 56만에서 28만 명 정도의 입학 자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한 반 정도의 그런 그 입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한마디로 교육 대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정원 감축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구조 개혁의 과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개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학생 자원이 대학의 정원을 줄였을 때 줄이고 나서 우리나라 대학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고 어떤 그 위상을 갖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줄이고 나서 우리나라 대학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이제 대학이 그 이 어떤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국가 민족의 장래를 담보한다고 할 때에 그런 그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익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립대하고 또 사립대,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그리고 지방대 서로 입장이 상당히 다를 건데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그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따라서 달라지는 그 경우에 결국 판단 기준은 국익의 관점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그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의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제 뭐 국립이든 사립이든 뭐 수도권이든 지방대학이든 서로 간에 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구상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제 그 국립 사립 중에 상위권 대학들 한 20개 정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이 한 200위권 이내에 드는 그런 예. 이제 명문 대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상위권 대학이 세계 200위권 이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구 역량과 연구 중심 대학의 성격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학부 학생이 그렇죠. 줄더라도 그렇죠. 연구 뭐 대학원 예, 쪽 예, 예, 그런 쪽이 대학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그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은 학부 정원이 6천 명 내지 5천 명. 인데 비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학부 정원이 6천 명, 근데 대학원 정원이 12,000 명입니다. 아 그러면 학부보다 대학원이 한 두 배 정도 인원이 더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위권의 명문 이제 이 대학들은 1년에 뽑는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체가 한 2만 명 정도의 학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원 정원은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외국 그 하버드나 뭐 이런 데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하면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경쟁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학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대학원 정원은 늘려야 교수 개인당 연구 역량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대학들이 이 한 20개 정도가 그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으로 순위가 상승된다고 할 때에 그 과정에서 이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그렇죠. 줄이게 되고 그러면 여타의 대학들이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된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한 5단계로 A, B, C, D, E 이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그 각 등급마다 이 차등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 30%까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가 아니고 한 C 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등급의 대학이 한 30%를 줄이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대학 어떤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정도로 줄이게 될 때에 보통의 그 대학들, 특히 그 지방 사립대인 경우에는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생산적인 이 또는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구조조정의 성패는 중간 그룹에 해당되는 그 이 C 등급 이 그 대학이 감축 부담을 15%에서 20% 이내에 그 사이에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학들이 그런 정원 감축의 감축을 자기 대학의 체질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C등급 그러니까 중간 등급 정도인 학교에 30% 정원을 감축하라 라는 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상이 그렇습니다. 구상이 확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방 그 대학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대학 그 교육의 뭐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고등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뭐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요번에 1월 16일 날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제 임기 중에 해야 될 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그 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확정하고 10년에 걸쳐서 그 이 우리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계획을 교육부와 정치권에 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개년 계획은 우리 대학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인가
목표를 확정하고 네. 그걸 10년 동안에 어떻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건가 그거를 이제 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이제 그 이 저희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는 10년 내에 우리나라 대학에 적어도 한 20개 이상은 세계 200위권 이내에 네.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외국의 유수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면 예, 예. 경제적 부담이 뭐 등록금뿐만이 아니고 예, 예. 저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도 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 뭐 등록금 이렇게 조정하는 예, 예. 거에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 생각도 예. 드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저희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중지를 모으고 있는 방향이 바로 그런 쪽 방향인데요. 네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바로 국내에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에 네. 정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 이 저 유치된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몇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는 완전히 이 뭐 국내법의 적용을 그렇죠. 모든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명문 사립대나 국립대들이 그쪽과 경쟁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전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10개년 계획에서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대학 20개 정도를 10년 내에 만든다고 할 때에 네. 사실 재원 조달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립대인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한 열몇 개 정도 되는 대학은 네.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로드맵이 있고 네. 의지가 있을 때에는 그런 대학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면은 네. 정부가 그 대학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그 부과되는 모든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합리적으로 그 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네. 좀 혹시라도 오해가 있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등록금의 제한을 철폐하는 이런 대학들은 100개가 넘는 이제 그 대학 중에 네. 10개에서 20개 사이에 10% 미만의 대학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대학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그 적용 제외를 시켜준다는 이런 얘기고 나머지 대학들은 우선 당분간 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자율화의 길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인천 그 지역의 해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해오는 것도 뭐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 유치돼 오는 대학 예, 같이 예.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예, 대학도 예, 예. 비슷하게 수준을 맞춰주자. 예, 예. 그러면 이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예, 예. 이제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예, 예. 대학의 재정 예, 부담이 예. 줄게 되고 그러면 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예, 것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 뭐 교육 부문의 수지 적자 뭐 이런 예, 예.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이 예.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 그 우선 이제 국립 사립대인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 그 대학이 어디에 소재하든지 간에 네. 그런 예외적인 한 사립대 중에 열 몇 개는 외국에 있는 대학인 것처럼 예, 예, 외국 예. 대학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 대학들은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미션을 그렇죠. 부과하자 네, 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국립대인 경우에 그럼 국립대에서는 어떻게 세계 200위권 이내의 대학으로 성장시킬 자금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네. 이제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국립대의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제 각 권역별로 네. 여러 개의 국립대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 집중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네. 어떤 그 이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동일한 그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립대들이 합리적으로 통합을 하게 될 때 그때에
결국은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동일한 재원이 투입이 되면 학생 1인당 그 결국 그 투자비는 교육 투자비는 배가 될 그렇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교수 1인당 학생 비율도 교수는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많아지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적인 그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립대인 경우에는 각 권역별로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뭐 200위권 이내에 들은 대학이 한 개씩은 다 나오게 하고 네. 또 명문 사립대 중에서도 한 10개 남짓 정도 되는 대학은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자율화시켜주고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이제 여유 있는 많은 학부형 중에는 이 우리나라 명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해외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네, 요즘 뭐 예. 서울대 가는 뭐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예, 예. 또 SAT 치고 뭐 하는 친구들이 예, 예, 상당히 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 외국에 가는 대학들 중에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또 그렇게 네. 뭐 반드시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200위권 이내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렇게 1억씩 쓰면서 외국에 보내지 않고 네. 지방으로 저 지방 참 거점 그, 저, 명문 국립대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그 현재 교육 부분의 무역 수지가 한 매년 4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적자,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을 우리 대기업에서는 향후 10년간 그 적자 폭을 절반 정도로 줄이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0개년 계획을 얘기를 할 때에 결국은 1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은 네. 우선 외형적으로 그 이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 네네. 전체 대학의 한 10% 정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네. 이제 연차적으로 이 각 그 대학들의 계획을 보면은 어느 대학은 어느 시점 정도는 200위권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목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그것을 그 교육 부분의 그 수지 적자의 측면에서도 네. 10년 후에 20억 달러의 그 교육 이 부분 저 적자 폭을 줄이게 될 네. 때에 매년 어떻게 목표를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그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상위권 예. 대학은 이제 학부를 줄이고 예. 그 등록금을 예. 학비를 이제 높여서 정리를 하겠다, 예.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 네.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학의 구조조정 상황. 네. 다시 말하자면 2022년까지에 입학 자원의 절대 수가 16만이 줄어들고 네, 네. 이 저 진학률 70%를 감안했을 때 28만 명이 이 앞으로 7년 이내에 줄어든다고 하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대학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대학이 변화할 수밖에 없 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장래로 봐서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각 이 나머지 대학들인 경우에 네. 이제 아까 그 상위권에 있는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될 대학들은 예외로 인정해서 네네. 이쪽은 이제 모든 규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서 그렇죠. 외국 대학들과 직접 경쟁하게 한다는 건데 네.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당장 그런 규제를 철폐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대학들이 그 정원을 감축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체질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덜어내고 강한 부분을 더 이제 강화시키고 이렇게 그 좀 이 아주 탄탄하게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30%까지 될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절망적이 돼 버려요. 기반이 흔들리니까. 예, 흔들리는데 네. 그것이 15%에서 20%까지 줄이는 걸로 될 때는 네. 자체적으로 활발한 학과 이 단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 간 경쟁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안주할 수 있는 영역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학들이 모두가 다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수도권과 그 또는 지방에서 네. 각각 다 세계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이 생기게 되면 주변 대학들도 자극을 받고 자연히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체질을 강화하고 그렇게 그 이 좀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가게 될 때에는 그때는 해외 유학생 유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유학을 가듯이 예,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유학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우리나라는 뭐 우리 저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네. 바와 같이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유례가 그렇죠. 별로 없는 그런 국가이고 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제3세계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네. 경제력이 큰데 거기에 유학생이 몇십만 명이 해로우고 있는데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20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그 이 선두권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네. 우수한 학생들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그렇죠. 오게 되고 그럴 때에 우수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그 흐름이 형성이 될 때에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그렇죠.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예, 있고 예, 예. 그러면 그런 200위권 이내에 들지 못하는 그 아래 하위 그 등급의 네, 그렇죠. 대학이라 하더라도 네. 똑같이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총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10개년 계획 무슨 예, 예. 의미인지 예.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네. 그것이 타당성 가능성뿐 아니라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장래로 봐서는 사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필수다. 보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그 이 일본은 쫓아가고 있고 네. 중국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거세게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렇죠. 지금 중국은 현재 그 211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에 100개 정도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예. 그것을 국가가 수립을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11 공정에서 육성 대상이 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년에 뭐 얼마씩 지원이 아니라 거기는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재 육성에 정부에서 예.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네네. 국가의 장래는 인재에 달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인재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렇죠. 거의 국가가 뭐 그 정도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어쨌든 그러한 211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교협에서 네네.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큰 이 로드맵을 만들고 네. 이 비전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만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년 후에 200위권 이내에 20개 정도가 되는 대학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육성된 세계적인 명문 대학 으로 된 그 네. 대학에서의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바로 이 이런 그 중국과 또는 일본과의 R&D 경쟁에 그렇죠. 투입될 인력 풀이 돼야 되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줘야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학이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네. 각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원들은 주로 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우리나라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외국에 가서 교육시켜 와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하는 이런 구조는 앞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네. 우리 이 대학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운명을 좌우할 R&D에 투입될 수 있는 또는 그 첨단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스스로 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20에는 10년 내에 200건 이내에 그 상승을 시켜야 된다. 네네. 그거는 국가민족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아, 일맥상통하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그리고 대학 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산대학교 부국총장과 함께 대학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요.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10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행복 대한민국, 행복 울산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보다 신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